찐해요. 스트레이트 몰라. 자, 이렇게 되면 투아웃 이후에 말루가 됩니다. 확실하게 달라진 걸 보여줘야 되는 몬스터즈. 골드게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3번 타자 정의윤 선수입니다. 오늘 경기에 선발 출전한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안타가 없는 정의윤. 그 안타 하나가 이 타이밍에 나온다면 우리는 콜드승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치면은 이게 콜드게임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주고 싶더라고요. 오늘 우리만 안타 침대 선발 연타. 막아야 돼! 이제 더 편해! 고생하고! 저거 바깥쪽에 볼이에요! 오케이! 나이스! 좋아! 깔끔한 이 공격력으로. 그렇죠. 그동안 우리가 좀 답답했잖아요. 네. 큰 장타도 이렇게 하나씩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선수죠. 한 점이 절실한 최강 몬스터즈입니다. 제발. 굉장히 좋은 안타로 타점. 아, 너무 대단하네요.